지금은 생강을 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후면 또 찬바람이 불 때 생강을 말렸다가 티로 끓여 먹거나 또 이렇게 차가운 물에 담가서 마시면 항암 효과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성도 생기고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도 꾸준히 저희들은 마시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생강이 우리 몸에 혈액순환도 돕고 면역성을 높이는 데는 최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히 또 생강을 좋은 걸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강을 까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이요, 이 토종 한국 생강은 색깔이 보통 다른데 중국산이나 뭐 다른데 것보다 색깔이 이렇게 노랗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벌써 다르고요. 냄새도 다릅니다. 향이 진하게 우러나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산 생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국산의 생강이 좋은 반면에 까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크고 굵직굵직한데 우리 한국산은 조금 작고 토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손이 많이 가지만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조금의 수고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또 맛있는 티를 마시기 위해서 또 모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강을 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으로 썰어서 곱게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제 햇빛에다 말리러 나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말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말린 후에 조금 이따 와서 다시 뒤집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잘 마르고 있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 일일이 뒤집어 줍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요. 잘 마르고 있어요. 벌써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차를 한번 또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